닥터K야 컴온.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Good morning everybody, I'm Dr.K야. 자, 4월 2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자, 전일 해외 시장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기쁜 소식이 일단 해외 시장에서 날라들었는데요. 다우존스 연속으로 상승 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1.27% 상승, 나스닥 1.29% 상승, 반도체 지수 2.49% 상승, 유럽 독일도 1.35% 상승, 전일 상해 종합지수 2.58% 상승, 니케이 1.43% 상승. 자, 우리나라도 1% 이상 상승. 자, 이제 제가 감히 예측을 해보건데 당분간은 조금 그래도 그동안 우리 전 세계를 억눌렀던, 증시를 억눌렀던 그러한 힘든 시간보다는 꽃피는 봄이 왔듯이 주식시장도 조금 이제 이전 상황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 그런 상황 보여줄 가능성 높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자,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 협상 진전돼 간다는 호조, 그리고 기대감, 그리고 중국 제조업 지수 PMI라 그러죠. 1.3포인트 올랐는데 이것이 2012년 3월 이후로 최대폭 상승폭이다. 그렇게 하면서 중국이 오르고 덩달아 주변국인 아시아 같이 오르고 장중에 외국, 그러니까 미국의 선물 다우존스와 나스닥 선물 0.8, 1%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 보고 아시아 같이 동반 상승. 그리고 독일도 유럽이 이제 오후에 장을 이어받으면서, 중국 장을 이어받으면서 상승 마감. 자, 현재 양호하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유럽은 영국 브렉시트 안 또 부결됐는데요. 시장에서 반응하는 것을 보면 큰 우려는 없지 않느냐. 왜냐하면 중국이 그 영향 때문에 힘겨운 상황이라면 그죠? 주가가 빠져야죠. 근데 안 빠지고 있습니다, 영국도. 그렇기 때문에 별 무리 없는 상황인 것 같고, 브렉시트 어떠한 방법으로 브렉시트를 할 것인지, 노딜 브렉시트를 할 것인지 영국은 좀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현재 다른 부분은 양호한 흐름으로 가고 있다. 중국 특히 급등 이후에 고점 부위에서 2중 바닥, 3중 바닥 가까이 그리다가 단기 전고점 뚫어버렸습니다. 자, 돌파형이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조정받는다더라도 여기 돌파된 고점은 지지의 역할을 할 것이거든요. 여기만 훼손하지 않는다면 양호할 것이고, 추가 상승 나온다면 베리 굿이죠. 그죠? 자, 야간 선물 시장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0.8 정도 올랐으니까 1.27이니까 한 0.5포인트 올라야 되거든요. 그죠? 나스닥은 한 0.3 올랐으니까 0.4 정도. 그러면 우리가 그 정도 오르면 되는데 어떻게 반응했다? 뭐 0.27이니까 적당히 반응했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다. 추석 체크와 함께 1번 눌러 예이야. 자, 그것은 해외 시장과 우리나라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장마치고 분석하는 하나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외국인이 402계약 선물 매수함으로 해서 또 기관도 112계약 매수했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지금 시장 추가 상승해 왔고요. 이뤄냈고요. 콜옵션 10% 가까이 오르고 풋옵션 등가격 15% 빠졌으니까 정상적인 옵션의 흐름입니다. 지수 상승하고, 지수 상승에 베팅한 콜옵션이 10% 정도 오르고 반대에 있는 풋옵션이 15% 더 많이 빠지는 거, 이거 적당한 거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형님 반갑습니다. 자, 점점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호응이 없으면 제가 힘이 안 나요. 이게 또 지 마음대로 또 바뀐 것 같네. 아, 키우 마음에 안 들어요, 진짜.
차트하고 설정이 지 맘대로 다 바뀌었네. 좀 매끄럽지 못해가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전일 기간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세 들어오면서 바라던 대로 21선 돌파하는 시도 나왔습니다. 이거 양호한 거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코스피 자, 20일 돌파했습니다. 자, 다이렉트 돌파하기 상당히 어려워 보였는데 그죠? 외국인 기관이 쌍끌이 매수세 들어오면 가능하다 했거든요. 강한 상승세, 쌍끌이 매수세 들어오면서, 이뤄냈습니다. 그러면서, 20일 돌파하는, 그런 모습 보여줬죠. 전일 코스피 지수, 그죠? 2168, 20일 돌파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오늘도, 기관 외국인 쌍끌이 들어오면서 강력하게 좀, 상승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도 강한 반등 나와서 이제 21인근까지 왔는데 오늘 여기 21을 뭐 단번에 돌파하기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상승은 강한 양봉으로 상승은 강하게 조정은 가볍게 그러한 조건들이 매치되는지 여부 이제 체크하시면 되겠다. 자, 이제 어저께 지수가 쭉 상승 기관 외국인이 매수세 들어오면서 쭉 상승을 했기 때문에 오늘 전일 시초가 갭 상승했던 시초가 정도를 잘 지켜내는지 여부 좀 체크하자. 그것을 하나의 체크리스트로 보시면 되겠죠. 물론 조정을 작게 받으면 작게 받을수록 훨씬 좋은 겁니다. 당연한 이야기 있습니다만. 당연한 이야기겠습니다만. 자, 솔라무님 어서 오시고. 자, 그래서 코스피에 2480억, 기관은 184억, 1846억. 자, 최근 들어서 쌍끌이 물량으로는, 물론 단독 물량은 외국인이 강하게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만, 쌍끌이 물량으로는 최근 들어서 가장 양호한 상황이죠. 이틀 동안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위로 방향 트는 것 같다. 이런 생각 들어요. 자, 코스닥은 그에 비하면 외국인 전일 매도세 52억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것도 거의 쌍끌이 들어왔다 봐도 뭐 크게 무방하겠죠. 그죠?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선물. 그렇게 난리를 쳤어요. 그렇게 사고 팔고 하면서 힘들게 하다가 전일 제법 크게 7,000개약 매수 들어왔습니다. 그죠? 계속 지속적으로 선물 매수세 들어오면서 프로그램 매수 발동되면서 강하게 좀 상승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콜옵션은 개인들이 조금 콜옵션 사왔었고 어저께 청산 좀 하는 분위기고 풋옵션도 뭐 개인이 조금 양쪽 다 매수를 했던 입장이었네요. 그렇다면 양쪽 다 까졌겠죠? 왜냐하면 여기서 왔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콜옵션 풋옵션 양쪽 다 까졌다고요. 안 봐도 뻔합니다, 그거는. 자, 동시효과 상황 한번 보죠. 자, 와, 삼성전자 하이닉스 추가 상승 나와요. 여러분들, 이거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닥터케이가 삼성전자 던지라 이야기 안 하거든요. 더 끌고 가자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 실적 악화, 뉴스 입고 이러면 사람들 던지기 바쁠 텐데. 그죠? 그거 뭐 어제 오늘 이야기 아닐 겁니다. 기관 외국인의 정보팀 그런 내용들 모르고 있을까요? 그죠? 시장을 상방으로 데리고 가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빼고 가기 힘들어요. 속도 조절할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 살짝 주춤하게 만들어 놓고 다른 종목 올리고 그것은 가능할지 몰라도 강하게 랠리할 때 왜냐하면 기관 외국인들 큰 자금 움직이는 기관 외국인들은 종목들 여러 가지 시총 상위 종목들을 바스켓을 구성합니다. 그죠? 한 바구니 안에 10종목 이런 식으로 담아 놓는다고요. 그러면서 프로그램이 같이 사고 팔고 한다고요. 그게 프로그램 매매거든요.
자, 삼성전자 추가 상승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화장품 어저께 좀 쉬었는데요. 자, 오늘 갈수 있을 것처럼 보여요. 아모레퍼시픽 어저께 다른 종목들 쉬어줄 때 아모레퍼시픽 혼자 갔는데 어떻게 될지 한번 보고요. 자, 조선주. 이제 조선주 살짝 돌아서려 그럽니까? 최근에 조금 강세. 자, 건설주, 철강, 자동차, 통신, 제약바이오, 셀트리온이 오늘 동시호가 좋네요. HLB 생명과학도 좋네. 땡큐. 자, 남북경협, 양호. 이 정도입니다. 야, 코롱 티슈진 또 하한가 배팅 나왔는데 이거 진짠가? 와우. 코롱 티슈진 지금 하한가 배팅 놓은 것 같아요. 봐야겠습니다만 점 한가 두 방이면 아, 왜 이래 이거?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로딩만 해놓고 아침에 막 뉴스 점검하고 뭐 한다고 HTS를 좀 전에 봤더니 엉망이네요.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매끄럽지 못해서 죄송해요. 컴퓨터가 하는 거니까 데이터 기반이니까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렇게 이해를 해야죠. 근데 이런 거 찾으면 별론데. 자, 됐고요. 자, 동시효과 한번 잠깐 체크해 볼까요? 아까 큰 전광판 봤고요. 사이즈가 다 틀어져 있어요. 자, 현대건설 전일 기관 매수세 들어왔고요. 현재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핸드폰으로 동시효과 상황 한번 체크해 보자면요. 코스피 0.15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고 코스닥 0.45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HLB 생명과학. 이거 가짜 아니에요. 가짜 아닙니다. 1.53%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좀 가자. 가야 돼요. 아모레퍼시픽. 자, 일단 추가 상승 예상되고 있고 전일 기관외국인 쌍끌이 들어왔고요. 자, 오뚜기. 오뚜기 보합 출발. 야, 오뚜기가 좀 시원찮네. 현대차도 역시 위에 저항권이 있으니까 잘 가지는 못하네요. 일단 포트폴리오 구성상 현대차 정도 하나 넣어놨습니다. 박스권 하단 매수 가능하다 싶어서 들어가 있어요. 자, 외국인 관심 있습니다. CJ E&M 전일 조정 좀 받았는데 오늘 좀 가자 위로. 자, 힐링님 반갑습니다. 어머님 건강해지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 제약바이오 셀트리온. 자, 184,000원. 오늘 반등 좀 강하게 해야 돼요. 이격이 좀 있긴 합니다. 이격을 좁히려 가는 강한 양봉이 필요합니다. 셀트리온 데일리 체크 방송으로 다시 타이틀 걸었어요. 여러분들, 주가 저는 좋은 방향으로만 이야기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대로 제가 분석하는 대로 분석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도움 된다 싶으시면 지속적으로 방송 들어와서 보시면 되겠죠. 데일리 체크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체크해 주는 사람 있나요? 맞고 안 맞고는 앞에 지나간 사항들 돌려보시고요. 제 의견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겠다 하시면 받아들이시고 참고를 하시겠다 하면 참고를 하십시오. 저는 데일리 체크를 하겠습니다. 이제 맘먹었어요. 제가 수많은 안티에 공격을 받고는 있습니다만 언젠간 진심을 알아주시겠죠. 그죠? 자, 하락폭도 깊었던 방면에 자 저점을 일단 지키고 있는데 강한 반등세 나와야 됩니다. 20일까지 이격이 좀 있기 때문에 자, 첫 번째 19만 3천원권까지 강한 반등 얼마나 강하게 나오는지 여부 체크하셔라.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7만원권까지 강한 반등세 나오는지 여부 체크하시고 수급도 별로입니다. 현재 셀트리온 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6만원권까지 강한 반등 얼마나 나오는지 보셔라. 자, 딴 거는 그냥 간단하게 넘어갑니다. HLB 기관은 매수세 들어오네요. HLB 생명과학 아까 보긴 봤습니다만 자, 오늘 남북 경협
일단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고, 2차 전지 약간 상승 출발 예상, 저쪽 옆에 보면 화장품 강세 출발 예상, 엔터 조금 지지부진, 5G 약간 강세 출발 예상, 그 정도 상황이네요. 자, 장 출발. 1분 20초 전이네요. 더 빨리 불렀어. 카운트다운. 자, 일단 흐름이 나쁘진 않습니다. 자, 시장 출발했습니다. 커피님 반갑습니다. 자, 이제 장 출발했는데요. 뭐 벌겋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자, 출발 상황. 현대건설 일단 강세 출발. 현대차가 아직까지 좀 그렇네요. 자, 아무리 퍼스픽도 상승 출발. 일단 뭐 그만 합니다. 자, 양대 시장 플러스 출발했습니다. 0.42% 코스피 상승 출발, 코스닥 0.52% 상승 출발했습니다. 코스닥은 20일 저항 얼마나 가볍게 받는지 잘 봐야 되겠고, 코스피는 20일 돌파했습니다. 안 차가는지 여부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좋기로는 코스피 갭 상승했으니까 여기 전일 고점 부위 종가 인근 여기 안 깼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깬다면, 전일 시초가 인근, 여기는 안 깼으면 좋겠어요. 결론적으로, 조정 받을 때 세게 안 받고 적당히 조정 받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그죠? 자, 외국인 형들, 326억. 그냥 초장부터 그냥 한 300억씩 그냥 사들어와. 땡큐. 그냥 됐어요. 적당합니다. 나쁘지 않아요. 자, 해외 선물 지금 어떻게 되는지 한번 잠깐 체크하죠. 미국 다우존스 선물 0.04 상승, 나스닥 0.06 그냥 그만. 그죠? 나쁘지 않아요. 마이너스 아니니까. 됐어요. 일단 상승 출발. 갭 상승 출발. 양호. 일단 됐어요. 지수는 갭 상승 출발했는데 종목이 뭐 시원찮습니까?
미치겠네요. 뭐 엄청나게 빠져서 나쁜 게 아니라 갈때안갈때좀 먼저 간 경향이 있긴 한데 좀 주춤하고 있어요. 삼성전자 추가 상승, 그죠? 양호. 자, 쭉 보면 특별하게 빠지는 업종 없고 특별하게 많이 오르는 업종 없고 그냥 적당히. 근데 고려아연 괜찮다 그랬습니다. 날라가네. 야, 참. 그죠? 고려아연 여기 위에 딱 있잖아. 음식료 살짝 조정받는 것 같고. 제약바이오 오늘 빨간불 한번 더 켜자. 가자. 셀트리 오늘 강세 출발하고 있습니다. 2차전지 반등해봤자 별로일 것 같고요. 추세 별로인 거 확인돼 있습니다. 일진 다이아 수소차 이엔코리아 정도 괜찮다는데 위에 딱 일단은 빨간불 들어왔는데 일단 봅니다. 자, 중국 관련 면세점 화장품 하루시더니 또 반등합니다. 아모레퍼스피에 0.51 더 올라가고 있어요. 주도 업종이라고요, 화장품. 그죠? 주도 업종입니다. 자, 코스닥 시총 상위도 골고루 올라가는 거 보니까 오늘 시장은 나쁘지 않아 현재. 하늘이 떠가 있는데 우리 종목들은 왜 이렇게 시원찮죠? 정확하게 표현해야 되겠죠? 그죠? 위로 좀 같이 붕 떠주면 좋은데 그냥 뭐그 자리입니다. 자, 지금 큰 전광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범재님 삼성전자 홀딩, 해주 홀딩. 추가 상승하고 있어요. 딴지를 안 그랬습니다, 분명히. IT,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상승폭이 좀 있으니까, 그죠? 나머지의 상황들 그만 해도 지수는 좀 올라간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시총 1, 2위가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그죠? IT 전기전자 쪽으로 지금 상승 출발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는 한2% 이렇게 들어오면 강하다 그래요. 근데 뉴스에 보니까 4% 올랐는데 소폭 상승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참 어이없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저는. 4%가 소폭입니까? 1년에 정기예금, 적금, 금리가 몇 프로인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기사를 4% 상승을 소폭 상승 이렇게 해놓은 거 보니까 참 어이가 없더군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아모레퍼스픽 조금 처지네요. 좀 시원찮아요, 그죠? 지수 상승한 거에 비하면 좀 시원찮아요. 코스피 0.40% 상승, 코스닥 0.38% 상승. 외국인 430억 매수폭 확대. 일단 외국인 선물 654계약 매도함으로써 지수 추가 상승은 지금 막아놓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기관은 던지려고 하는 것 같네, 보니까. 기관 매물 437억 나오고 있습니다. 바닥에서 보면 짭 올랐잖아요, 그죠? 한, 둘, 셋, 넷, 4일 정도 올랐으니까 기관은 차익 매물 조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기관은 대체적인 성향이 바닥권에서 좀 사고요. 방어 형식도 있죠. 방어의 역할도 좀 해주고, 좀 반등하고 또 조금 청산하고 청산하고 이렇게 하는 경향을 많이 보여요. 현물을 매도하면 선물을 매수하는 그런 반대 포지션 해칭 전략도 많이 쓰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고 매도세가 현재 들어오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매도 출회 중이고. 자, 프로그램 매도. 뭐 하는가 하면요, 채팅방에 날려드리는 겁니다. 자, 유료 채팅방, 혼자 하시기 힘드시면, 닥터K와 같이 하면 도움 되겠다 싶으시면, 유료 채팅방 있으니까 함께 하시고요. 무료 채팅방도 있습니다. 무료 채팅방에 같이 하고 싶으시면, 방송 밑에 보면, 닥터K 1대1 채팅 연결되는 거 있습니다. 신청하십시오. 그러면 방송 참여도 보고, 제가, 초대할 분 초대하겠습니다. 짜증나요. 시장이 올라간 것에 비해서 영양가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와, 삼성전자 2%가요. 삼성전자하고 여길 데리고 가는 바람에. 다른 거는 올라간 거 별로 없어요. 오, 셀트리온 오랜만에 강하게 갑니다. 좀 붕붕 날라댕기는 것도 넣어야 되는데 재미가 없네요. 재미없어요. 자, 그렇다고 쉽게 던지거나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순환하면서 돌아오기 때문에, 저 순환하면서 돌아오기 때문에 그냥 봅니다. 현대차, 현대건설. 삼성전자 외국계 매수세 들어오면서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현대건설. 건설주가 현대건설 혼자 좀 빠지네요. 어이없습니다. HLB 생명과학도 좀 빠지고 있고요. 바이오.
오늘 셀트리온 삼형제가 강하고 나머지 좀 약한 모습 보이네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오래간만에 좀 오르는 모습 보이고 있고. 외국계 매수세는 들어오는데. 아무리 퍼스픽. 오뚜기. 현대차. CENM. 자, 시장 상황이, 시장이, 플러스권 유지되고는 있습니다만, 삼성전자 하이닉스 땡기고, 나머지 조금 시원찮아요. 그동안 못 올랐던 금융주 조금 올려놓고, 나머지 다 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키움 증권, 증권주하고, 금융 조금 올리고, 그 다음에 하이닉스, 삼성전자 땡겨주고, 나머지 다 지금 조정받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그 다음 삼성 바이오로직스까지 합하면 시총 상위에 상당히 포진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을 강하게 땡기고 나머지는 쉬어가는 모습이에요. 나머지 섹터 별로입니다. 그렇다고 쉽게 안 던져요. 시장이 턴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속도 조절 해가면서 가거든요. 그냥 맨날 올라가면 그게 뭐, 그죠? 걱정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올라갈 때 올라가는데, 그죠? 여기서 어차피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약간 속도 조절 가능하다고 아침에 그런, 여기 조정을 받더라도, 그죠? 여기를 안 깨고, 2168안 깨고, 마지노선 전일 시초가인 2,152안 깨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렸죠. 조정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대신에 조정 받더라도 가볍게 받아야 된다. 오늘 상승하고 있는데 주가들이 시원찮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총 상위에 포진하고 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셀트리온,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런 쪽으로 강하게 상승 드라이브 걸렸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어떻게 돼야 된다? 0.4밖에 안 올려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매도 넣으면서 컨트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스닥 잘한 마이너스 전환하겠는데요. 20일의 저항권에서 강하게 갭 상승하던 거 유지 못하고 밀리고 있는데 잘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자, 외국인은 900억 사고 있어요. 아까 그 시총 상위들은 아마 사겠죠. 기관은 매도 때리고 있습니다.
단기간 좀 올랐던 거 차익 실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코스닥은 둘다 패고 있습니다. 선물 마이너스 512계약 매도하면서 시장 갭 상승했던 것 조금 상승폭 축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20일 장악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계 매수세 들어온지 한번 여부 체크해 볼게요. 야, HLB 생각 이거 참 문제네요. 자, 현대건설은 여기 지지받으면 뭐또 추가 가능, 상승 가능한 부분이니까 좀더 홀딩해보고. 아무리 퍼스픽 전일 많이 올랐는데 조금 조정받고 있고. 어떻게 여기를 안 깨고 내려와야 되는데, 아, 힘없이 깨고 내려와가지고 좀 지지부진하고. 근데 참, 뭐 그만하고. 시원찮아, 시원찮아. 셀트리온이 강한 반등 나오네요. 야, 오랜만에 강한 반등 나와요, 셀트리온. 자, 19만 4천원, 3천원, 그리고 20만 원권까지 얼마나 강하게 반등하는지 여부 잘 체크해 보시면 되겠죠. 셀트리온 삼행지 오늘 강한 반등세 나옵니다. 시그널 날리는 거 있어요. 힐링님, 채팅 들리죠? 시그널 날리는 거 있습니다. 여러분들, 최대한 유료 회원 여러분들한테, 손해는 되게 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시그널 날리는 거 있습니다. 채팅 잘 보십시오. 이제 저도 조금 오픈 안할 거는 오픈 안 합니다. 첨부 오픈해 줬더니 첨벌 받을 거래 사고 샀는데 참. 자, 범죄님.
3전 절반 매도입니다. 일단 여기 주춤하는 거 절반 챙기면서 갑니다. 46,000원 같으면 이제 먹었어. 됐어요. 그러면 저는 첫 번째 시그널 47,000원 던졌는데 여기서 완전 고점이죠. 여기 46,000원 오면 적당히 끊을 거라고 어저께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안 해요. 어저께 이야기했습니다. 범재님 듣고 계시면 3전 절반 매도하십시오. 해주 절반 매도 3전. 외국인 1,000억 가까이 사고 있어요. 자, 여기 코스닥, 여기 지지권인데, 그죠? 지지권이라 하기도 좀 그래요. 이평선이 이제 이게, 추세, 가장 강하게 하는 추세, 단기 추세, 무너뜨리느냐, 지지받고 있으니까 이제 그 지지권이라 그랬는데요. 밑으로 강하게 빠지면 안 돼요. 뭐라고요? 조정을 가볍게, 아랫꼬리 달면서, 좀 횡보 정도로 좀 끝났으면 좋겠다. 코스닥은 그렇고요. 코스피는 그래도 비교적 당일 고점부에서 그냥 그러고 있습니다. 코스피 프로그램 매수세 전환했습니다. 일단 외국인이 강한 매수세 프로그램을 통해서 들어온 것 같습니다. 자, 250억 규모 코스피 들어오고 있고요. 코스닥 350억 규모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좀 지켜봅니다.
자, 다시 반등 조짐 보이죠? 자, 여기 지지하면서 땡깁니다. 외국인, 그죠? 셀트리온 잘 가네. 3% 가네. 야, 강한 반등. 요거 분봉으로 보면 여기 매수 포인트는 맞거든요. 그죠? 여기 보고 따라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지나가서 한 이야기 아니에요. 보십시오. 분봉 다 돌려냈잖아요. 근데 하자 소리 안 합니다. 오랜만에 반등 나와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다행이다 싶으네요. 자, 충분히 대응했다 생각하고 말씀드리자면 LB 생명과학 비중 축소했습니다. 여기 반등 넣으면 비중 축소하겠다 했으니 조금 뭐더 반등했으면 좋았는데 좀 아쉽긴 합니다만 이제 보이는 대로 합니다. 시그널 주저하지 않고 날립니다. 절반 매도했고 절반 들고 있으니까 절반도 반등 넣으면 빠져나올 겁니다. 그 대신 추가 매수한 거 있어요. 현대건설 추가 매수합니다. 현대건설. 자, 강한 20일 돌파한 장대 양봉 하루 이틀 쉬었고 여기 5일과 20일 지지한다 보고 삼성전자 파란 거하고 HLB 생명과학 파란 거 조금 매수. 왜? 시장도 다시 반등 시도 나오고 있으니까 외국인 1,100억으로 죽을 생각이 없어요. 매수세 줄일 생각이 없어요. 계속 늘어나고 있고 선물 1,000계약 가까이 매도 때리면서 휘청 한번 그렸던 거 다시 환매수 해주면서 700개 가까이 환매수하면서 외국인 다시 지수 상승 하는 쪽으로 지금 방향 잡고 있는가 봅니다. 현재까지 코스닥도 지켜야 될 선이라고 동그라미 치는 데서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양호 프로그램 계속 양호 해외 선물 그만 똑같아요. 시장이 턴할 수 있단 말이죠. 자, 범재님 듣고 계십니까? 현재
아까와 큰 변동은 없는데 빨간 게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하죠. 지수 올라가니까 다시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죠? 강한 반등세, 증권, 금융, 은행 쪽으로 강세. 제약바이오 오늘 셀트리온 삼행제 강세. 나머지 크게 별 볼일 없습니다.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진짜. HLB 생명과학 보고 그러는 겁니다. 줄이니까 딱 들어올리네. 아, 짜증나. 참, 어쩔 수 없어요. 그거 일일이 신경 쓰면 손절을 못 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딴거 들어간 거에 먹어내면 되는 거예요. 탄력이 떨어졌거든요. 상승 추세에서 무너졌어요. 다른 쪽으로 들어가서 상승 탄력 있는 쪽으로 들어가서 먹으면 돼요. 아무리 포스픽 나쁘지 않단 말이죠. 대세로 갈아탑니다. 대세는 화장품이에요. 화장품 쪽으로 갈아탑니다. 코스닥의 기관 외국인은 양매도죠. 코스피가 더 강해요. 코스피에 집중해야 됩니다. 오늘 고점 돌파하고 있습니다. 0.58 상승 중이고요. 코스닥 0.26이거든요. 코스피를 집중해야 됩니다. 코스피 프로그램 매수세 400억 규모 들어오고 있습니다. 범재님, 그래도 이거 잘 처리해냈습니다. 그죠? 여기 인근에까지 끌고 와가지고 던졌으면 됐어. 삼성전자 한번 풀었습니다. 차익 실현하는 겁니다. 더갈 수, 절반 차익 실현했으니까 더 가면 땡큐고, 여기까지 목표하고 땡겨왔으니까, 가지고 왔으니까 전략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비밀님이 LG 디스플레이 힘없다 그랬는데 여기 깨지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도 여기 밑으로 강하게 깨기보다는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 했는데 일단 저항권입니다. 잘 돌파해야 돼요, 강하게. 비밀님 듣고 계신가 모르겠습니다만 전략 그대로입니다. 전략 그대로. 이건 매수 의견 드렸던 거 아니에요. 관심 있게 본다 정도였습니다.
시장을 땡겨 올리거든요. 지금 건설주 섹터. 건설주가 단기 저항권에 다 있긴 있거든. 대림산업이 엿들었어. 삼성 엔지니어링도 뚫으려고 폼 잡는다. 건설주? 현대건설 6%. 2% 추가 이후에 눌림목 좀 추고 있다. 지수는 위로 땡기거든요. 더 땡기면 끝내주는 건데, 그죠? 현대건설을 기관이 그냥 막 쓸어담거든요. 4월 10일 날, 한미 정상회담 있는데, 그죠? 더 이상 추가적으로 북미 관계 나빠질 거뭐 있겠습니까? 추가적으로? 나빠질 만큼 나빠진 거 아니겠어요? 날이 선 발언들 예전에 조금 하다가 깽판 놓고 싶지는 않다 이거 아닙니까? 양쪽 다 아주 극단적인 발언들은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좀 봉합된다면 위로 반등 나올 수 있는데 한번 좀잘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남북 경협이 그동안 좀 올라서 그렇습니까? 오늘 좀 주춤하네요. 아무리 퍼스픽 추가 매수 의견 드렸어요. 이거 외국인 싹쓸이 들어오고 있어. 20일 올라탈라고 폼 잡고 있거든요. 이제 ENM 뭐 올라타면 이거 올라타면 굿이고 전고점까지 가면 플러스 나니까 적당히 됐고. 외국인 1200개 아 1200억 규모로 매수세 계속 내려갑니다. 기관이 같이 오늘 하루 정도 더 들어와 주면 참 좋은데, 기관은 차익 실현 나오고 있고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와, JYP 갑자기 나르네. 야, JYP 관심 있다 그랬는데, 참. 일단 엔터 너무 뭐 그죠? 최근에 이슈의 핵이기 때문에 들어가기 좀 부담스러워요, 사실은. 자, 마무리합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위주로, 그리고 셀트리온과 삼성 바이오로직스 시총 상위에 있는 종목 위주로 강한 상승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수가 0.5% 상승입니다만 나머지 섹터 금융 증권 빼고는 남은 섹터는 조금 조정받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자, 테마 쪽으로도 크게 상승세 보이는 테마는 크게 잘안 보이는데, 엔터테인먼트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특히 JYP 엔터테인먼트 괜찮다 그랬는데 강세 보이고 있네요. 로봇 관련주들 조금 강세 보이고 있고, 바이오가 유독 강하고,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유독 강하다. 나머지는 쉬어가는 모습이다. 외국인이 현재 시장 코스피에서 1250억 들어오고 있으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온 지 여부. 기간은 매도세 조금 축소하는 지 여부.
아니면 계속 늘어나가는지 여부 체크하시고, 코스닥은 기관 외국인이 다 매도 나오고 있고, 선물은 마이너스 1000 계약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지수 컨트롤하고 있는 모습 보입니다. 자, 해외 시장 보합권입니다. 별 무리 없고요. 나중에 10시 반에 중국 개장하면 어떻게 상승하는지 아니면 흐름 체크하시고요. 전일 강한 상승세 이후에 조금 몇몇 시총 상위 종목들 빼고는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다. 조정받는 모습이다. 그러나 외국인 매수세 동반되고 있어서 다행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구독 안 누르고 보고 계신다. 구독 눌러주시고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 주변 지인들에게 날려주십시오. 무료 방송 닥터K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께 도움 된다고 저는 자부심 가지고 방송하고 있거든요. 방송 괜찮다면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자, 광고 스킵하지 마시고 좀 봐주십시오. 추천 방송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장 마치고 찾아뵙도록 하죠. 네, 니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